어머니! 저기 상엽이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마음에 쏙 들죠. 뭐가 그렇게 상엽이가 마음에 드세요? 성격이요. 엄마, 오빠 성격을 어떻게 알아? 이번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속담으로 응답하라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친구한테 내 비밀을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내 비밀을 얘기를 한 거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게. 오빠 뭐? 와. 속담이란 단어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속담을 얘기해줘라고 하면 안 돼. 아 어렵다. 자, 내가 저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모세 까르로스입니다. 모세 까르로스입니다. 그래 모세야 어디니? 네 형 집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 집에서 자숙해 자숙해. 네 형 집에서 잘못한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야 자숙이 꼭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잘한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건데. 여기 지금 저기 다 있어 식센스 녹화 중이야. 안녕하세요. 야 지금 미주하고 지석이도 있고. 또 지석이 형과 제가 또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 인연은 나중에. 칼차다. 야. 안 궁금해. 야. 자 호세야 이걸 잘 들어봐봐. 네네. 우리가 이제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 아 지금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먹어. 그럴 땐 뭐라고 하면 좋니?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으면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야! 야! 아니! 자 아까 먹고 싶은 게 있어. 야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런 말을 좀 하지. 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는다. 아 야 좀 사줘라. 자 자 자 호세야. 야 저번에 사람 참 뛰어놓고 그러게 지금. 오빠는 모르는 것 같아요. 호세야 자라. 호세야 자. 잘 자요. 오빠 빨리 자. 알겠습니다 형. 녹화 잘하시고요. 그래 이따 전화할게. 바이바이. 녹화 잘하세요. 해볼게요. 오케이. 네 해볼게요. 아름아. 어머 야 야 오빠. 아람아. 아람이? 아람이? 저 도훈이 형이야? 도훈이 형이야? 도훈이 형이야? 오빠 투머치 너무 많이 많아. 많이 많아? 오빠 방송 처음으로 목소리 나가는 거잖아. 지금 나 녹화 중이거든 식스센스 알지? 지금 나 나간다고? 뭐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내 목소리가? 어때? 나 뭐 그래? 안녕하세요. 도훈이 형 뭐야? 식스센스 여러분 저는 가짜일까요? 아니 전화를 기다리신 것 같은데? 뭐야 맞춘 거야? 아니 형님께서 지금 전화를 기다리신 거 같아요. 형이랑 맞춘 거야 뭐야? 식스센스 여러분 저는 가짜일까요? 잠깐 오빠랑 통화해 인사해. 아 도훈이 형 나 너무 죄송해요. 나 아닙니다. 저보다 동생인 줄 알고. 아 저는 이름 불러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형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이제 학원에 수업하러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네, 뭐 저기 설거지 다 끝나고 해가지고. 아니 그럼 왜 우리한테 얘기해? 아니 저 말이 좀 많아. 네. 오빠 그래서 있잖아. 나 잘하잖아.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런 거 까불고 막 이러는 거 무대에서 막 하는 거 좋아하잖아. 뮤지컬하는 거. 그런 거. 바구니 타는 거. 뭐 머리에다 뭐 쓰는 거. 아니 내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연기하고 막 이러는 거 내가 잘하지. 잘하지. 이거를 뭐라고 해? 나한테는 뭐야? 이게 나. 나한테는 이게 뭐야? 미친 짓? 미친 짓이 아니고 무대에서 내가 노래하고 춤추는 건 나한테는 뭐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한테는 당연한 일이지 그냥. 당연한 접근 좋아. 접근 좋아. 접근 좋아. 근데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유식한 말. 유식한 말로 옛날식으로 유식한 말로. 아유 그거는 뭐지? 나라한테는 뭐지? 아 나라한테 껌이지 뭐 껌. 아 그래. 유식한 말. 껌이야. 껌이야. 자, 자 접근 좋아. 자 껌을 자 유식한 말로 약간 좀 풀어서. 나한테 무대 쓰고 이러는 거는 일상이지. 속담으로 하면 나 이 너 하는 게 시간 좀 먹게. 그나 혼났어. 그나
야, 아 도훈형, 도훈형이 어떻게 사는지가 살짝 엿보이네. 시간 좀 먹게! 시간 좀 먹게! 시간 좀 먹게! 나 엄마한테 전할까? 어머, 영훈이한테. 어머. 근데 잠깐, 우리 엄마가 너무 말을 막 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재밌지? 괜찮아. 재밌지? 오케이. 다고 고추가 더면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왜 꼭 이걸 골라? 그러니까.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식센스 하고 있는데 재석 오빠 옆에 있어. 잠깐만, 좀 바꿔줄게! 아유,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저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저기 전화로 인사드리네요.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아유, 찾아뵙고 내가 인사드려야 되는데. 아유, 엄마 바빠, 오빠. 엄마 바빠, 오빠. 엄마 안녕하십니까? 여기 다 인사해. 네. 아니 우리 와 아니 아, 예, 왜냐면 해야 되니까. 예, 해야 되니까. 그렇지, 우리 그렇지. 엄마 어, 해야 엄마 되니까. 이거 맞추면 아, 이거만 해야. 맞추면 돼요 엄마. 내가 아침에 맨날 이거 먹어. 진짜? 오 그린 색깔이야. 그린 색깔 사이즈가 많아. 아니 저게 아니 그게 아니고 조마조마하다 조마조마해 진짜 나 너무 땀이 나. 근데 이걸 왜 아냐면 엄마가 내가 아침마다 여기 고추장에다 찍어 먹어. 아이 고추지. 어 고추. 근데 아 근데 고추 먹으면 속아 좋아가지고 먹지 말라 그러지 내가. 아 근데 그 말이 있어. 그 말을 내가 하잖아. 그렇지 고추. 아 저기 다른 속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오케이. 속담.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니, 너무 내가 알아야 되는 거. 바늘도 넣고 소도 넣고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오게티. 그게 뭐예요? 재석이 형 입과 깨물었어. 모르는 게야. 아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지? 아 상엽 씨가 해주세요. 상엽 씨 안녕하세요. 그럼 상엽 오빠가 해. 어 상엽이가. 아 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그 고추 거를 해. 고추. 고추를 내가. 고추. 고추를 내가 왜? 내가. 아니 근데 저기 어머니. 네. 저기 상엽이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고 얘기하신다고요. 마음에 쏙 들죠. 그 뭐가 그렇게 상엽이가 마음에 드세요? 성격이요. 엄마, 오빠 성격을 어떻게 알아? 그냥 유한 것 같아. 아, 맞지. 성격은 유해요. 맞아, 그냥 재미가 없지. 오빠가 판단해 주세요. 아, 제가? 네, 제시가 짝이 진짜로 될지 안 될지. 엄마, 지금 소개팅이 아니고 이거 빨리. 아니, 지금 나도 지금 면접 가서 장모님. 오빠가 해, 오빠가 해. 네. 엄마, 내가 맨날 아는 척 하잖아. 누가 맨날 아는 척 해? 맨날 아는 척 하지 그러면 우리가. 아,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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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헬로? 헬로? 엄마 이거 그냥 빨리 맞춰. 저 시간 다 됐어요. 시간 근데. 끊자. 아니 뭔데? 뭐가? 아 그러면은 오빠가 할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겉만 보고 판단하거나 예를 들면 뭐 아는 척하는 걸 뭐라 그러죠? 수박 겉핥기. 오, 정답. 수박 겉핥기. 오, 정답. 정답. 오. 엄마 잠깐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우와. 야, 내가 너보다 낫다니까. 우와. 야. 엄마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 you. Bye. Bye. 야, 상엽이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네. She love 상엽 boy. And she love you. 그러니까. 유행어. 저 조진이 보여요. Hello. Hello. 우리 엄마 맨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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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